근데 제가 좀 신기했던 것은 트럼프가 이제 이거 요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트럼프 말 중에 제 굉장히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북에서 다 막아가지고 한국이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 이쪽이랑 그 교류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섬나라론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 굉장히 인상 인식 자체가 새로운 거예요. 네. 한국이 고립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한국을 완전 고립시켜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 이게 참 트럼프가 이 인식이 아주 여기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이하죠. 특이하더라고요. 네네. 선생님 이러면은 지금 이제 11월 5일이 대선인데 미국 네. 지금 뭐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쟤네들이 자꾸 이제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대선 전에 뭔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꾸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네네. 그 이후 지금 뭔가 이번에 이 무인기 사태도 그런 말을 봐도 네, 대선 전에 네네. 미국 내에서 그런 얘기가 파다했어요. 예. 뭐가냐 하면 민주당이 좀 불리해요 지금. 그동안 언론으로 많이 해리스가 이긴 것처럼 떠들어왔다가 최근에 오면서 좀 만만치 않은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미국 내에서의 여론은 트럼프가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네오콘으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전을 통해서 네네. 위기 의식을 고조시키는가. 그렇죠, 그렇죠. 아예 대선을 연기할 정도의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대선을 연기할 정도로. 네. 야, 젤렌스키가 부럽구나. 그렇죠. 아하. 그런 설이 미국 내에 있었어요, 계속. 민주당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려고도 한다라는 설이.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중동 네네.에서 네타냐후가 이란을 공격하는 걸 미국 승인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공격하겠죠. 네. 이제 대선 전에 할 겁니다. 그럼 대선 전에 하면 이란이 바로 보복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엔. 네. 그러면 미국 내에서 확전이 시작되고 세계 새 3차 대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에 따라서 진짜 대선 연기도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자. 전시체제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번에 무인기를 이게 바이든이랑 해리스가 보낸 거다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네. 네, 네. 그쪽에서 맞습니다. 한반도에서의 원하기 때문에 긴장 구조 이런 네네. 것 때문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갔는데요. 선생님 이거 이번에 명태균이 뭐 엄청나게 많이 까는 것 중에 네. 최근에 이제 오빠 논란이 네 오빠 오빠 논란이 네. 컸습니다. 오빠는 누군가요? 아, 너 김건희한테 친오빠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네. 이거 막 이제 오빠 나오니까 찾았을 네. 거 아니에요. 아, 이종호 오빠라 그럴까? 아, 이거 아니 이것도 위험해. 그러면 뭐 천공 오빠? 네. 아니야 이것도 안 돼. 막 찾다가 아 그래 친오빠 있잖아 친오빠. 네. 친오빠라 하자. 친오빠라고. 이래서 이제 친오빠가 됐잖아요. 네. 그 저는 대통령실이 말이죠. 네. 이제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지쳤다. 지쳤다. 예. 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실드 쳐주는 게 주임인데 네. 지쳤다. 그동안 힘들어 보여요, 그동안 계속했잖아요. 네. 근데 얘들이 일단 지적 수준에도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이제는 좀 지친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 너무 힘들다. 네. 이건 어떻게 또 실드를 쳐? 그러니까 무성의함이 보여요, 저는. 아 이제는 네, 정교함이 아예. 없다. 네, 아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의 그 나쁜 머리라도 짜내는 이런 모습이 아니고 네. 무성의하게. 정성이 없어요. 아, 정성이 없어요. 네. 거짓말에도 정성이 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 악마들은 디테일에 강한데. 그러니까 뭐 위에서 야 이거 어떻게 할래? 카바 쳐줘 빨리 그러니까. 네. 아유 그냥 친오빠라 그래. 이게 입장이 50분 만에 나온 거거든요. 아, 명태균이 페북에 올리고 50분 만에 대통령실이 진짜 재빠르게 입장을 냈어요. 그럼 그거는 누군가가 화를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윤석열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건희가 네. 엄청 화를 내고 친오빠라고 해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친오빠라 한 것도 아니고 네. 실드 쳐버렸는데 애들이 그냥 무성의 한 거예요. 아 그냥 그. 했다는 얘기. 오빠니까 그냥 뭐 친오빠 생각나네. 보고만 하면 되니까 대충 친오빠로 해. 김건희가 명태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던데요. 네. 뭐 선생님 굉장히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은 이제 사교적 그 치켜세움이라고 말이죠. 뭐 이제 오빠를 좀 깎아내리면서 선생님을. 오, 그건 아닙니다. 오빠를 일부러 깎아내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김건희는 윤석열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아. 아주 현실적인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깎아내린 게 아니다. 네, 의도도 없어요. 깎아내릴 의도도 없어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네. 네. 그 김건희는 사기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고단수의 사기꾼이에요. 아. 사기꾼은
사기칠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해야 돼요. 어허. 그 사람의 상황, 심리 이런 거. 네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무식한데 유식하다고 판단하면 사기 못 쳐요. 어허. 무식한 걸 알아야 사기를 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적어도 자기가 사기칠 대상, 윤석열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많이 처먹는다. 네. 방귀만 낀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무식하다. 네. 뭐 등등등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부집을 시간에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고. 아하. 또 제3자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윤석열은 내가 키우는 개에 불과하니까 중요한 얘기는 다 나랑 하자. 네, 네, 네. 저놈은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네. 철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자기 과시도 하고. 아하. 그런 목적에서 한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다 그냥 쥐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어로 쥐냐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던데 오늘 보니까. 그 쥐라는 게 개에서 나오는 거였나. 네.